많은 분들에게 또 기존에 있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알아가는 그런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것을 알고 났더니 그 좋은 것이 눈에 띄고 그 좋은 것을 향해 가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찾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박진영 씨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 1%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세포 하나는 그 세포 하나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 중요한 그렇게 복잡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싶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를 창조했냐? 사람을 창조했다. 창조해놓고 사용설명서를 분명히 줘놨어요. 뭐라고 줘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돼있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용설명서입니다. 지금부터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의 설계됩니다. 사람은 왜 창조됐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살고 있지 못하지요. 무엇인가 사용설명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곳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이 설계도 도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대요. 맞아요.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자면 가장 첫 번째가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 두 번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없지만 마음이라고 하고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있지요. 내가 무엇인가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겠지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육적인 것은요, 육신이기도 하고, 보여지는 육신이기도 하고, 나타나지는 생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마음과 생각이.
이 마음과 생각은 나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설교 뜻대로 정복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요. 삶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걸 제어하고 무엇인가 다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제어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난 이 영적인 곳에서. 왜 사람들이 설계도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사용설명처럼 살지 못하냐면 사실은 이때서부터 그래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설명서가 계속 우리들한테 공급됐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계속적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면 다 모든 것에 이름을 지을 만한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던 거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5%도 못 쓰고 줍니다. 그 많은 지혜의 역량이 있는데 왜? 설계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뭐 영적인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곳에서부터 문제가 터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모든 사람의 영에 관한 문제라 영적 문제다. 영적인 곳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담에서부터 모든 사람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요? 하나님께 공급받던 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약속된 것을 파기함으로. 그 약속된 것을 파기한 게 뭐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파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든. 내가 요즘 행복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을 그런 사용 설명서가 나한테 있는데 그걸 공급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짓게 됐냐? 누구 때문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해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곳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문제를 호소하냐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요 육신 속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무익하니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온 모든 알고 있는 청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회복하는 길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곳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곳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희한하게요. 저주와 고통 속에 살게 됐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했나요? 보니까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결정 내리고서 된 것이 아니라니까 어느 날부터 누구의 자녀? 운명을 잡고 있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누가 운명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 사단이 인생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게끔 되어있냐 보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뭐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세상이 거짓의 아비 말을 듣게 돼요.
어떤 여우? 세상이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가려져 버리고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시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겠다고 달려갑니다. 보여지는 그때서부터 이때서부터 문제는 하나님과 영하고 있을 때는 영이 소중했는데 이게 싹 갈아지니까 마음속에 뭘 보고 육신 것을 보고 살게 돼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진영 씨가 말한 것처럼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도 있어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자꾸 보여지는 것을 향해 달려가요. 그건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언제서부터요?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공이 내 뜻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 어떤 것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요 성경은 우상이다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자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속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게 뭐요? 돈이 있어야 된단다. 그게 뭐요? 다른 것보다 배경이 있어야 된단다. 사람이 중요하단다. 명예가 있어야 된단다. 아니면 지식이라도 있어야 된단다. 이것저것 다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 예쁘기라도 해야 된다. 아니 어느 날부터 내 머릿속에 와 있다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얼굴 보면서 야 이것저것 다 없는데 깎고 째고 높이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배워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자꾸 가져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자꾸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왔더니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흑암이 가득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자꾸 찾아지고 세상에 어느 날부터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병이 마음의 병이 와 있어요. 내가 원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곳에서 문제가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을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죠? 공허함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어느 날 중독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부터요 마음에 행복감이 없어. 내 마음 속에 너무나도 행복감이 사라져버렸어. 무엇인가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아까 박지영이 말하는 거예요. 가져서 나눠줘 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사랑도 해보고 다 하는데 이상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이 나가 원치 않는 마음이 들어와 있어. 그렇게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도 외로워.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전문성이 있는데도 미래가 두렵다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이. 왜요? 어느 날부터 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뿐만 아니라 모두가 병들어져 있어요. 마음병이 왔다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자꾸 실패할 거라는 염려가 내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내 몸이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 감정을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 폭발하고요. 기분이 좋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요. 청년들 막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그래서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요. 아니 착하게 살아보려고도 하고요. 안 된다니까.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병이 왔다는 증거가요. 생활이 안 됩니다. 육신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병이 와요. 생활의 병이 오고요. 어느 날부터 무기력해져요. 아, 모르겠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요. 내 몸을 추스려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미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중생활을 합니다. 밖에서 있을 때는 같이 살고 즐거워하고 집안에 돌아가서는 거의 폐인처럼 뒹굴거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이렇게 살지 말지. 하고 문 밖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나오려고 일어설 힘이 없어. 그걸 무기력이라 합니다. 그래요. 자꾸 문제가 터져와요. 이제 인간관계도 문제가 오고 내 사회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오고 내가 가는 곳에 무엇인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목표에도 문제가 오고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니까. 와 있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머릿속에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으니까요. 네 잘못이다. 네가 잘못했다. 왜 노력 안 하냐? 왜 안 배우냐? 왜 못 가졌냐? 네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요.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결단해봤잖아요. 그런데요. 3일 못 넘기잖아요. 병들어서 그래. 병들어서. 그래서 조금 그것을 이겨낸 사람은 야 뭔가 우월한 것 같고 나는 된 것 같고 그렇게 조금 이겨낸 사람,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 된 사람 앞에서는 킥팍 죽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냐?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문제가 왔다면 결국은요 병들었다는 말은 죽고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왜 착하게 살까요? 왜 열심히 살까요? 제가 백발 노인의 되신 분이 택시 운전을 12시간 한대요. 70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열심히 사냐고.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질문이지만 할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할아버지 왜 열심히 사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웃으셨어요. 말없이 그러게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사람은 알아요. 죽음 위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개도 돼지도 안 하는 돼지머리에 절도 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알고 있어요. 돌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 아는데요. 돌이 형상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빕니다. 사람은 알고 있어요. 물 떠놓고요. 빌면 지성을 드린다 하면 누군가 하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뭘까요? 영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나는 죽으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끝이면 남의 것 뺏고 훔치고 가져와가지고 내 마음껏 쓰다가 인생 즐겁다 하고 돈다발 날리고 살다가 누가 잡히면 탁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안 살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 건데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이 끝이면 되는데 안 끝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물림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대물림 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나라
97%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죽는답니다. 자기의 뭘 못 바꿔내요? 삶을 못 바꿔내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와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하니까 오빠 남자 그래서 신실한 어떤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알잖아.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야. 술만 안 마시면 돼. 그리고 믿음 좋은 청년. 근데 그 자매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소개시켰냐? 우리 성주 같은 애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신실한 아이로. 만나더라고요. 6개월쯤 됐을까 헤어지고 왔어요. 왜 헤어졌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말이 웃깁니다. 오빠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왜? 아니 헤어지고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전화가 온답니다. 자매님 집에 도착하셨어요? 오늘도 조심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집에 나와서 좀 씻고 좀 앉아있으면 드르륵 전화가 온답니다. 자매님 씻으셨어요?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한대요. 그러면 끝내야 될 거 아닌가. 하루가 끝났구나 생각한대요. 그러면 자기 전에 한 번 더 전화가 온답니다. 자고 있는데 막 피곤한데 전화가 와서 딱 받으면 자매님 주무셨어요? 기도하고 자야죠. 막 숨이 턱턱 막힌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6개월만 헤어져 못 견디겠대. 자기는 재미없어서 술을 마실 줄 아나 놀질 않아. 껐다가면 손잡고 기도하지, 껐다가면 맨날 교회 데려가지. 그래서 6개월 만에 헤어졌답니다. 1년 6개월 만에 다른 킹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땐 키로 182. 저한테는 큰 키입니다. 요즘은 보통이지만 킹카. 야, 그래서 내가 킹카 하나 잡았구나 그랬더니 그런데 몰래 와서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 저 친구가 술만 먹으면 개가 돼. 왜 알면서 사귀냐 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안 먹을 때는 멋있으니까. 두 번째, 남자답대요. 화통하대. 아, 너무 재밌대. 대신 술만 먹으면 개가 된대. 여러분, 문화가 와 있는 거야. 그 문화가. 그래서요, 또 얻어 터져가면 눈치 밤치되면서 살고 있어. 그거 못 벗어나요. 대물림. 원한 것입니까? 내 세포가 반응하는 거요. 내 생각을 제어 안 되는 거라니까. 무엇 때문에요? 노력 안 해서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저주요, 고통이요,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못 배워서 들어갔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영적인 건 몰랐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이 눈에 보이기라도 해야지. 눈에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저주는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말이 기억날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구나. 나도 어느 날 이렇게 돼 있구나. 내 뜻대로 됐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었겠어요? 아니 인생이 내 뜻대로 됐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겠냐고. 훨씬 뛰어나고. 나는 내 뜻대로 됐으면 내 얼굴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안 돼.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요, 영적인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봤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뜻은 뭐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어요. 오경성 목사하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인데요. 세 가지 직책을 가졌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는 뭐요? 선지자라는 직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직책이에요. 세 번째는 왕이라는 직책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만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딱 세 가지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왜 이 세 가지 일이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떠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두 번째, 내 죄 문제가 아직도 꾸준히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 어떻게 해방하였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봤더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없앤 거예요. 이 저주의 원인을 없앤 거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다주고 거짓을 갖다주는 존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뭐라고요?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거 없앴어요. 왜 이 세 가지 없애는 일에 생명을 다했냐? 그래야지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저주가 차례차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고통을 갖다주고 저주를 갖다주고 재앙을 갖다주는 그 모든 원인을 오늘 없애는 지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박진영 씨가 그렇게 고민했던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인간이 왜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오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토록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구멍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저주를 없애고 나니까 이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이거 다 없앤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상관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봤더니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뭐하면? 영접하면 운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돼요. 어떻게 모시나요? 봤더니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맞더니 내가 문 밖에서 지금 오목사님을 통해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면 마음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봤더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랍니다. 그 영접을 도와드리고 여러분의 저주를 끊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고통과 재앙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친구들이 이렇게 애써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알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아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저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 저항, 저주에서 내 재앙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두 손을 모으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목사 일이에요. 오늘 저랑 같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세요. 두 손을 모으는 의미는 마음을 모읍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모읍니다. 서로 눈 뜨면 쪽팔리기 때문에 눈 감으세요 서로.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얼굴 보면서 찬양합시다.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자매를 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영이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고 예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막간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린 모습 영원의 기능 이름체 짓던 수많은 죄를 덮어주신 용서하신 사랑하며 보살피신 주 나같은 죄인 그 죄인 사주신 고난 나를 사랑하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내 주 나의 주여 쓰임받게 해주소서 나를 당당하신 주 해주소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높담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높아가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주의 신실하신 그 빌려 빌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미남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나와 하늘 위에 계셔
빠져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둡네요. 네, 찬양 잘 들으셨죠? 되게 많은 분이 계신 대답이 없으세요. 네, 우리 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불 좀 잠깐 켜주시겠어요? 우리 밑에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이네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또 새가족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원래 저희가 이렇게 새로 오신 이렇게 청년들한테 조그만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좋은 선물, 뭐 디지털 카메라, 뭐 USB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아직 카드를 응모하려면 써서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아니면 나는 새로 왔는데 아직 이런 추첨할 수 있는 카드를 안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다 써주세요. 이러다가 상품이 남겠어. 제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안 쓰신 분들은 지금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몇 개 안 됩니다. 이름, 연락처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써주세요. 그러면 뽑는 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 뽑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 되고요. 상품이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는 청년들은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기대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다 이렇게 써주세요. 쓰셔서 간단하게 자기 이름, 연락처 이런 부분들만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시고 이제 같이 쓰시는 동안 우리 헌금 찬양을 할 텐데요. 앞에서 막 랩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아시겠지만 찬양의 소질은 없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되게 민망한데 믿음으로 우리 전 265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 2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고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계속 써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모든 저주 고통이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향에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뒤에 담글 때 주님은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행한 일대로 온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
네, 아멘. 네, 혹시 다 사서 내주셨나요? 네, 그러면 다 되시면 앞으로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눠주신 아까 그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박지영 얘기가 이렇게 좀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시면 이쪽에 사다리랑 그려져 있죠. 보시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이구나. 그리고 또 주에 보시면 복음 메시지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족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선물을 쇼핑백에 넣어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설교 때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되게 많은 청년들이 오셨는데요. 네. 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저를 내시지는 않았는데 아직 보내셨는데 오늘 여기 있는 걸 다 뽑아서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선물에 이 차이는 있습니다. 네, 차이는 있는데 다 좋은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38장에 이렇게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38장에 카드가 들어 있는데 저희가 선물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15분은 저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텀블러를 15분께 드리고요. 또 10분께는 우리 신세계 상품권 10,000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권 하고 싶었어. 그거는 따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매만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을 이렇게 꺼멓게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제가 얼굴도 하얗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0분에게는 8기가 USB 메모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제 국산 아니에요. 미제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차이나 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드리고 나머지 세 분에게는 디지털 카메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쁘게 찍을 수 있다는 카메라예요. 진짜입니다. 저도 굉장히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세 분께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추첨을 할 건데요. 우리 텀블러 우리 추첨은 우리 마학준 집사님께서 앞으로 잠깐 나와주셔서 15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뽑으면 어떡하라고 다 해주셨어? 네, 여기서 15장을 그냥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뽑아주세요. 네, 한 번에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 5개. 6. 7. 8. 9. 10. 11. 12. 13. 14. 네, 15.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추첨에 수고해주신 마이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기 이름이 다 불려. 걱정하지 말아요. 다 불리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지 볼 거야. 자, 우리 안지수. 있나요, 안지수? 네, 우리 안지수. 이름만 빨리빨리 부를게요. 그 다음, 나영. 텀블러 받으실 청년입니다. 김범수. 정재호. 그 다음에 최진희, 그 다음에 배광윤 청년 동생인가봐요. 다음 기회 구태형, 최홍영입니다. 김연정, 신영철, 유수민, 김태환,
이석인, 이병권, 김시수. 제가 데리고 온 친구인데 시수 아깝다. 몰라. 밥 살게. 그래. 제가 좋은 거 준다 했는데 이게 길고 맞네. 자, 우리 15분은 일단 예배 끝나고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다 주면 너무 많으니까 예배 끝나고 이분께 바로 나눠드릴 테니까, 예, 나가시는 길에 요 이름 부른 분들은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없다는 신세계가 열려있는 상품권이죠. 10명입니다. 아니면 10명이 모아서 가위가위보여서 한 명한테 몰아줘요. 10만원. 그것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네, 장남님 계시고요. 많이 안 오셨네. 우리 추첨을 그러면 우리 김남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네, 우리 10장을 일단 먼저, 네, 신세계 상품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역시 한 번에. 야, 너무 기대가 한 번에 쭉. 야, 형인데. 푹 갑니다, 한 번에. 네, 과연 저 행방은 어디로 갈까요? 카메라로 갈까요? 안 들어가나요? 아, 네, 들어갔어요. 누구야, 이 사람? 김미경. 예, 네, 구제 받았습니다. 김미경 청년.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 잠깐 다시 나와 계세요. 한 번 더 할 거니까요. 우리 서근주 청년, 네, 유채경 청년, 네, 김민주, 그 다음에 유완석, 네, 조주연, 네, 박안나, 그 다음에 한인석, 그 다음에 우리 김세규, 그 다음에 배선덕. 네, 한 떨어져 있었네요. 네, 그 다음에 최혜정까지. 네, 이상 우리 10분에게는 네, 뉴월드죠. 뉴월드 신세계. 네, 상품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만 원만 일단 가져가시고 죽은 다음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10분에게 나가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캐논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8기가 USB 10명. 네, 10명입니다. 이제 10명 되고 나머지 3장이 나오면 되겠죠.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얘기해 주신 것보다. 그럼 제가 되게 민망한데. 그러면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나오실 건데. 자, 우리 USB 메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청년. 네, 거기 있나봐요. 네, 되게 좋아하시는데 박수 치시고. 장동관, 김다혜, 정다송, 백재은, 도나영, 김정민, 조용환, 우리 박진구, 송정환 청년까지.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USB 메모리가 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해주시고, 몇 개만 좀 남았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몇 개 안 남았는데 이분 중에서 세 분을 뽑고 남은 분들은 텀블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분들 몇 분 안 계신 텀블러 드릴 건데,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찬양해 드릴게요. 제가 찬양 잘 안 해줍니다. 네, 우리 세 분. 원래 이게 카메라가 2등, 3등, 2등이 있고 1등은 조금 더 다른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겠죠?
똑같은 얘기야. 네, 예, 네, 봤습니다. 우리 일단 3등부터 공동 카메라 조금 좋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게 두 개 이렇게 있거든요. 세 명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장미영 청년이 인도한 김미경. 김미경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야,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그죠? 여러분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더 뽑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받으실 분은 김태형 청년. 우리 옛날 김태형 청년. 네, 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뭐 썩 안 좋으시면 주고 가셔도 되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오, 깜짝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자, 마지막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차성미 청년이 인도한. 신세계 푸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네, 있습니다. 안 받으시려고요? 와. 네. 우리 김미경 청년,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씨 앞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태영 청년, 네,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받을게요. 가주시고요. 마지막에 우리 네, 김태환 청년까지 해서 아직 선물을 네. 네, 우리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두 장이 남아있네요. 이건 진짜 아쉬운 거죠. 아차상인데, 우리 조성환 청년, 네, 한번 일어나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유승철 청년, 네, 일어나주세요. 예, 두 분에게는 우리 환호 같은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 두 분도, 텀블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텀블러가 따뜻한 걸 넣어놓으면 식지 않습니다. 5분 동안 식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니까 잘 사용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인도하신 분들하고 편하게 또 우리 오신 분들은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면 되고요. 또 우리 그룹별로 모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인도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아까 들었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듣고 싶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얘기 듣고 싶은 분들은 1층에 가시면 새가족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정확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니까 또 인도하신 분들은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6월 22일 날 저희가 금요 청년 성가대가 있습니다. 6월 22일 날 성가대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하시면서 성가대 잘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결혼하는 청년들이 커플이 있습니다.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김우택 한지호 청년 6월 6일이죠. 6월 6일 1시에 강남 웨딩 컨벤션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5층에서 네, 열차를 타고 가면서 결혼을 하나요? 여기 경부선에 있는데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우리 그룹과 교구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6월 9일 토요일 2시에 이석인, 정태숙 청년이 네, 광명 웨딩홀에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룹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함께 가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헌금할 수 있는 물질과 계획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삼켜야 주셔서 청년을 살려내고 청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헌금한 친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사 이삭에게 주셨던 샘의 구원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이 저들의 모든 경제에 임할 수 있도록 경제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새 가족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왜 저주와 재앙에 빠진지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보호하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도한 친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여 싸움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영접 메시지를 받고 운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여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특별히 인도한 우리 전도자들과 같이 예배한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모든 만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